이시정, 이신영과 고석현입니다. 첫 탈락자가 나와요. 네. 탈락자가 나오기 때문에 양 선수의 마음이 더욱더 무겁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고석현 선수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왜? 이시영 선수는 얼마든지 앞으로, 이 선수는, 네, 앞으로 창창 어떤 경력을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하지만 고석현 선수는 최근 너무 부진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SX 지금 뭐 프로레벨 포스팅 가는 거 애를 쓰고 있는데, 간판 이시정이 듀얼에서 첫 판에 나가 떨어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저구 고석현 선수 진영이에요. 아, 고석현이 뭔가 좀 할 것도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글쎄요. 네, 이시정입니다.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 빠른 가디언, 그것도 뭐 아주 뭐 첫패스트는 아니긴 했지만, 네, 하여튼 가디언 뽑아가지고 이시정 선수를 이카루스에서 고석현이 이겼었단 말이죠. 네, 참 특별한 경기가 나와서 정말 재밌었는데,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동의 1승에도 불구하고 7-4로 여전히 테란이 앞서 있는 맵이긴 하지만, 여기서 딱 이기고 나서는 이영우를 한번 물어볼만 한데? 아, 이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네. 1경기에서 한번 물어보지도 못하고 패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형편이. 네. 예. 남 하던 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하다가 뭐 해보지도 못하고 색깔도 없이 끝나버렸거든요. 아, 근데 이 시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차이로 졌어요. 그 그렇죠. 경기는요. 네, 그 선수 모두 좀 아쉬움이 클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일단 고석현 선수가 사실 여건덕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빌드를 많이 저구들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 일단 시비 한마당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언제 뭐 지연된 타이밍이 한번 힘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석현 쪽에서 한번 이시정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또 어떤 형태의 플레이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또 이제 고석현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타입의 선수다 보니까 이시정 선수는 이제 비교적 안전한 형태로 언덕 위쪽에 올라와서 입구를 막는 형태가 아니라, 또 이제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언덕 위쪽에서 입구 막고 뭐 하고 어쩌고 이러려다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영우 선수가 손에서 살짝 보긴 봤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영 선수 일단 본진 소매센터 가까이에다가 벼락을 지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초반을 가져나가고 있고요. 네. 계속 저그테란 저그테란이기 때문에 그 앞 다른 점수 하는 것들이 교과서 같아요. 바로바로. 네. 일단 오버로드를 봤기 때문에, 네, 5시로 갔던 SC 뺐고요. 12 한마당인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면 지금 그냥 바로 원벨업 더블도, 그렇죠, 가능하죠. 네. 아마도 그렇게 하겠죠. 네, 지금은 이시영 선수가 고석현 선수의 노스폰 인풀. 이야, 고석현 이렇게 승부를 거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영 선수가 5시 쪽으로 저글링을, SCB를 정찰 보내고 그러면서 또 그 5시 쪽을 얼추 앞마당 정도나 겨우 확인하는 단계에서 정찰 일꾼 하나 더 보냈다는 거는 부드러운 이하의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럭스도 이제 본진 안쪽에다가 이렇게 짓고 막 이랬는데, 네, 와, 그랬는데 고석현은 노플의 3회.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석현 선수가 지금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 겁니다. 네, 좀 초반 위축될 어떤 테란의 심리를 깨뜨리고 지금, 네, 아주 구애하게 하고 있고요. 아, 그럼요. 하지만 초반에 빨리 저글링이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것만이가 초반 빌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거의 승부사를 띄우고 있어요, 고석현이요. 네, 지금 맞아 떨어집니다. 네, 원머린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압박 형태, 원머린, 투머린째도 이렇게 막 뛰어보고 뭐 이러긴 하는데, 크게 드론만 안 잃는다면, 자, 네, 그래도 머리 난기가 더 추가가 된다면, 아, 근데 머리 갇혔어요. 네. 드론 하나, 머리 하나 바꿔줬고요. 네. 아직까지 마리는 좀 계속 한 기씩만 갑니다. 네, 드론만 다수를 잃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고석현 선수가 크게 손해 볼 일 없는, 네, 이런 정도 그림이고. 네. 저 에그는 이제 저글링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는 그래도 고석현 선수가 머리를 잘 살려야 되고요. 드론이 나오고
지금부터 저글링이 나오겠죠, 지금부터는요. 네. 퇴! 퇴! 아, 네. 이거 그냥 뱉었으면, 저, 네. 말인 좀, 네. 오, 아까 그 눈을 찾았어! 아. 야, 이씨냐! 자, 드론이 좀 게을렀어요, 침뱉기에. 아무튼 그러면 서로 이제 데미지 주고 받았습니다. 네. 고석현 막 분위기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고석현 선수의 예, 초반에 그 노스퍼닝 프레스레이트를 간 예, 이런 것 자체는 좀 좋긴 했는데 예. 어떤 소수의 머린들이 올라올 때 수비는 아주 대처하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잘 찔러주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출발이었죠.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하지만 소수 한두 개 마린을 통해서 그래도 드러나 한두 개라도 잡고 출발한 것은 네, 그나마 좀 기분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안 되죠, 지금요. 고석현이 저렇게 부여하면 어떡합니까? 네, 만회를 좀 했고요. 이 고석현 선수가 이제 아주 공격적인 성향으로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고석현이 이영호를 잡았던 예, 그 한 경기 공식전에서 한번 이겼잖아요. 예, 그게 매치 포인트 맵이었었는데 그때 고석현 선수가 굉장히 부여하게 했거든요. 굉장히 부여하게 가니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공격력이 고강한 선수가 부자가 되니까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빌드는 고속편이 앞섰을 때 소수 머린 보내갖고 드론을 조금이라도 잡아준 거는 이시영 선수 예. 큰 일을 해낸 거고요. 일단 부약이 간 만큼 예, 방업을 먼저 해주고 있는 예, 지상균이제 고속편 모습이고 예, 뭐 러커라든가 이런 변수를 들고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미탈리스크를 가네요. 지금 정도면은 좀 성큰 강제로 압박을 좀 이시영 선수 해주고 있네요. 아, 그럼요. 이제 움직일 턴이 됐거든요. 성큰 세 개째까지 일단 준비합니다. 나가다가 다시 원위치. 네, 메딕이 워낙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더라도 본진을 거의 비우고 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달려야 다 메딕. 근데, 아, 이 상황에 저글링하고 본진을. 아니, 이거, 네, 훈장감이죠. 정찰을. 이렇게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리플레이만 봐야겠는데요? 네, 테헤란의 타이밍 부분 아니라 체제까지는 가보고 갔죠. 아, 무지하게 맞췄어요. 네. 총알 몇 번 맞고 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빠른 고급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 선수가. 아, 이시영 선수가 왜 이러죠? 제일 무지하나요? 네. 지금 없는 셈 치기에는 얘가 가졌어. 예. 없는 셈 치기에는 너무 지금 근데. 많이 보고 왔어. 왜냐면 고속도로가 무슨 생각했어요? 아, 빠른 엠베, 빠른 공업의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른 공업보다는 머리매직을 먼저 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아, 타이밍만 조심하면 내가 업그레이드는 앞서 있구나.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속현 선수가 저글링을, 갑작스럽게 생산해서 몰아칠,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했고, 고속현 선수가, 승콜로니에 대한 준비가 좀 게을르고 타이밍 한번 놓치거나, 경력 생산 너무 게을리하고 그러면 승머리으로도 가서 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양수겸장의 생각으로 이시영 선수가 플레이를 했는데, 고속현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니었거든요, 지금. 네. 지금도 보시면 고석규 선수가 미탈리스크로 뭔가 큰 이득을 취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예,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줬다는 얘기, 러커를 빨리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시영 선수는 베럭스를 빠르게 들어갔잖아요. 지금이 고석규 선수의 의도를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유타를 지금 취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고석규 선수의 의도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저 파이벳이 예, 또 보통은 여기라고 예. 엉뚱한 데 갔어요. 근데, 갔군요. 예. 근데 오히려 이재영 선수가 지금 갔는데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네이스 쪽은 좀 파괴 가능한 멀티거든요. 올라가죠. 이신영 올라가죠. 저 뮤탈리스크가 저 파이벳 잡으러 가는구나. 예, 생각 드니까 지금 머리매직도 올라가죠. 예, 이게 이신영 선수가 나름대로 지금 노림수였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썬커를 기본으로 3일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버티고 빨리 해. 아니, 근데 3길이 위치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문제는 마치 것처럼 지금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게 성큰에 막힐 것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죠? 테란의 병력이 아 저거는 성큰만 있으면 뚫고요. 성큰만 있으면 뚫을 수 있고 뮤탈리스크가 어느 타이밍에 빠르게 예, 수비를 하러 돌아와줄 수 있느냐인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아 이거는 뚫어요. 야 들어가면 아니 근데 뮤탈 올 거 아닙니까? 예 뮤탈리스크가 와서 막아요. 그렇죠. 컨트롤 네. 해주면서 저 성큰이 때리는데 뮤탈까지 더 때리면 추가되면 가죠? 거기다 후속 병력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시영 선수가 너무 캐치를 잘했어요. 네. 만약에
지금 타이밍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이시영 선수가 이 럭커 타이밍에 지금 고속현 선수 의도하는 경기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합치기 전에 합치기 전에 근데 합치기 합쳤습니다. 일단 덩크 쪽으로 다시 빠져야죠. 저번에도 게임 야 이거 조마조마 안 돼요. 이거 틀리는 거 맞느냐. 아니 이 좀 더 미탈리스트를 아끼지 않고 컨트롤 해주고 싸웠으면 좀 더 일찍 그 척정맥도 잡아먹었을 텐데 저글링이라고 합칠라고 한 템포 쉬었다가 머린들도 추가 병력이 와버린 거죠. 예, 네. 이런 그림 돼갖고 손해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약간 더. 네, 얘네들 일단 잡아내고 피해도 꽤 있었습니다. 고덕현도 물론 3개드가 돌아갑니다만 그 압박 지금 뚫릴 듯 했어요. 버티기 버텼습니다. 고덕현이요. 네. 아 그리고 네, 어떻게... 다음 턴 다음 턴. 네,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고덕현 바로 네. 네, 경기를 쉽게 때려 물고 나서 그럼요 이거는 달려들어야 돼. 예, 예. 쪽으로 안 가고 다시 싸워주니까 그냥 아 김도 예 기세차게 한번 몰아칠 법도 했는데 아, 벙커가 있긴 했지만 벙커가 없이 그냥 예, 소위 얘기하는 어떤 미친적으로 지금 고속현 선수가 구사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울트라 리스크 해반지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고속현 선수가 위기를 넘기했는데 사실 이시영 선수가 그 병력으로 뭐 예, 지금 그 몰래 시도했던 4시 쪽의 멀티 쪽으로 만약에 공격 갔더라면 경기를 더 쉽게 풀어나갔을 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속현 선수가 막았다는 게 좀 크긴 하거든요. 네, 옵저버가 사이언스 퍼실러티를 두 개 졌다고 지금 여러 차례 예, 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저거는 순수하게 실수죠. 그렇죠. 예. 네. 저는 뭐 사실 업그레이드 EMP를 같이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병력 떴습니다. 일단 3기 쪽 방어가 취약한 3기 쪽으로 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앞마당을 공격 와줘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속현 선수에게도 지금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네, 나름. 네, 그렇죠. 최대 위기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멀티 지역에, 그렇죠. 수비 라인도 갖춰지는 거죠. 성문 콜로니가 막 쫘라락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 물처럼 그러니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급하게 간 테크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뒤늦게 막으려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시영 선수는 현재 단계에서 저것을 무력화시키야. 아! 아, 쉽게 깨져버렸어. 코너를 뚫어놨다는 생각에 약간 마음을 놨던 모양이네요. 네. 여기 저글링으로 하면 이거 진격 루트가 안 좋거든요. 고덕현 경기가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죠. 아까 그 병력에서 어차피 여기 밀병력이었어 라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이러면 고석현이 생각하는 그 방어비 저글링 울트라가 안 되는 거죠. 죽겠습니다. 지금 울트라로 남한테 몇 개나 하겠습니까? 지금 죽겠는데. 예, 저 정도 숫자에, 물론 공원머리인들이긴 했습니다만, 그 한 부대 가량 겨우 되는 쟤네들은 아까 그 뮤탈리스크 저글링이 평지에서 만났으면 드론 도움 없이도, 예, 저글링 컨트롤만 제대로 잘 됐으면 둘러싸고 잡아먹는 이런 정도인데, 드론까지 동원했는데 다 죽었어. 해처럼 느껴지고. 야, 이게 뭡니까? 야, 저 느린 울트라 쟤네. 근데 이시영은 그동안에 이 병력 모아서 베슬까지만 안거든요. 울트라보다 베슬 뭐 가능성 빠르겠습니다. 마린의 소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자원 채취에 전혀 방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졌죠. 질적으로 고속현 선수는 고급 유닛을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이건 볼트가 중요했는데 예, 여기가 활성화되려면 멀었고요. 네, 여기 뭐 썬콘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업그레이드가 완성되지 않은 울트라가 또 모이지도 않아서 아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울트라도 발업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전투력 차이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네. 예, 방업은 물론 예, 카이티누스 플레이팅 예, 그 이제 피팅질 예, 껍데기 업그레이드는 되긴 됐는데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있더라. 아, 네, 다 쏘죠 지금요. 예. 그 만한 남아도는데요. 예, 예. 동료를 미워해야죠 이럴 때. 네, 붙어있으면 서버 데미지 줍니다. 네. 아, 근데, 붙어있고, 예. 어떻게든 급한 테크인데, 여기는 병력으로 막지 못합니까? 썬컨만 가지고 불안하죠? 예. 울트라 없이. 네, 업그레이드가 된 머린들이기 때문에, 예. 아. 네, 추가 생각도 와서, 이거는 결국 답이 없어요, 저구가 지금. 아, 공 2업, 예. 네. 아, 잘하다가. 가지고 좀 지켜. 그러니까 아, 이거 지켜볼 게 있나요, 지금? 맞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네. 울트라를 쌓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커요, 지금. 아. 값싼 마린으로 지금 울트라 다시야 뺐고요. 3기지 그릇이 깨질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지지. 소수병, 정말 극소수병력이 그 타이밍에 4시 쪽으로 갔었는데, 그 고기에, 아, 지지 하나가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그릇을 다 쓰고 저걸로도 다 쓰고요. 네, 근데 뭐, 이신영 선수가 공업 이후에 방업을 누르지 않고, 공업 그 다음에 공이업 뭐 이런 형태로 간 것만 봐도, 굉장한 자신감? 공격적으로 막 몰아붙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플랜을 초중반부터 짜고 있었다는 생각이 사실상 좀 들기는 듭니다. 예. 네. 자, 지금 고덕현이 뭐 초반에
포인트를 최대한 늦추면서 뭐 부여하기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시청 잡겠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만 아 이청 선수 한방 정확하게 4시 쪽 삼기지를 깨면서 고득현 선수의 반격의 여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 이청 선수가 패자 부활전에서 패자전에서 부활 최종 진출점 이시영과 이영호 이영호와 이신영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게 과연 이재동이 이어서 두 번째로 스타리그 16강 진출 선수는 누구일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